네, 놓치면 아쉬운 더 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운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더 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쁘다고 퐁. 안희정 전 충남지사인데 또 뭐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 피해 주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김지은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폭로를 했는데요. 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여성 두 명의 사례입니다. 자, 한 여성은 안전지사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안전지사가 빤히 쳐다보면서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서 안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갑자기 개인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고 그 여성을 아기야, 아가야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여성은 평소 자신의 손을 자주 잡던 안지사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 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안전지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야지 배우 곽도원 씨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예전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금품을 받는 것을 요구받았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이 곽도원 씨 소속사 임사라 대표는 어젯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연출과 이은택 씨 성추행 폭로자 중 4명이 곽도원 씨를 찾아와서 제일 잘 나가지 않냐. 다 같이 살아야지. 라면서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곽 씨 측은 피해자들 전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이 4명만을 위해 돈을 줄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들과 함께 너도 우리말 한마디면 끝나라는 식이다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곽도원 씨 측은 이런 협박에 먹힐 리가 없다면서 곽 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예. 곽 씨를 찾아간 걸로 알려진 후배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미 FTA 사실상 타결. 김현 전 통상교섭본부장인데 예. 타결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상 타결이 됐다는 예. 건데요. 조금 전이죠. 오후 5시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내용입니다. 예. 김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김 본부장은 또 기존 양호에 대한 후퇴도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은 기존 한미 FTA에서 협의한 사안인 철강 관세 철폐는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서 변경되지 않았다. 어허. 즉 원안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예.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농협 분야에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과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과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네.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돼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정운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